숯 활용법에 대해서 숯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백탄을 방에다 놓게 되면 음이온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음이온이 방출해서 공기 중에 이제 음이온을 방출시키는데 자율신경을 이제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숯을 놓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집중력이 증가되고 면역력이 이제 증가됩니다. 숯 활용법 두 번째, 탈취작용이에요. 탈취작용인데 밥을 하면 밥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누래지잖아요. 그리고 밥 맛이 없어지죠. 며칠 지나면 그 위가 막 노랗게 되고 거기에다가 대나무 숯 있죠. 대숯, 죽숯이나 죽숯이라고 하나 어쨌든 대나무로 만들어진 숯 한 조각을 딱 올려놓으면요 그게 싹 없어져요. 그리고 밥을 할 때도 그것을 담글 때 대나무 숯을 할 수 있고 이건 대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캠파이어 할 때 떼가지고 좀 사용해 보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아요. 물병에다가 숯 덩어리 같은 거 하나 정도 넣어서 마셔도 좋다고요. 이 밥솥의 냄새도 제거하고 옷장, 신발장, 화장실, 야채의 어떤 냄새 박스라든지 냄새 나는 거, 냉장고 등의 악취 제거, 수돗물의 염소. 그러니까 수돗물을 받아놓고 숯을 넣어놓으면 하루 지나면 냄새 싹 사라져요. 물론 숯 안 넣어도 사라지긴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러나 숯을 넣으면 더 빨리 사라져요. 수자원 공사나 이런 데 보면 다 숯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숯이. 숯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숯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정수기 숯 들어가요. 정수기 역삼투 같은 경우는 1번에서 4번까지 역삼투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 중에 숯이 들어있어요. 모래나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자, 숯 활용법 중에 네 번째 여과작용입니다. 여과. 숯은 고성능 필터와 같아요. 그래서 오염된 공기나 오염된 물이 숯을 통과하는 순간 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1차 대전인가 독일에서 막 그냥 그 무슨 그 가스 안 좋은 화학 물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반대 그 이제 군인들이 방독 그 마스크를 숯으로 만든 마스크를 썼는데요. 전혀 그것이 투과하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사실 미세먼지가 있을 때 숯 마스크 정말 좋아요. 숯 마스크. 그러니까 숯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나 숯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비싸지만 않다면 사용하시는 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숯의 내부 구조가요. 이 다공체라는 것과 숯의 표면에 착생하는 이제 미생물로 인해서 숯 자체가 필터 역할이 되는 거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숯을 액체와 기체를 정화하는 천연 정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숯 활용법 중에 전자파 흡수. 한 1000도 이상에서 구운 100탄 이상이 되면 활성탄이나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전자파도 흡수시킬 수 있어요. 고전도성 숯은 전자파 차단을 해서요 지금 실제적으로 건축자재나 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숯의 그 전자파 차단이나 흡수율을 흡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숯의 해독 작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숯의 해독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혈액을 해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해독시킬 때 여러분들의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숯은 검정색인데 피는 깨끗해져요. 네. 근데 이 작용이 숯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네. 다 자기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나 장수 마을들의 사람들의 식사, 식이 요법을 보면은 식사하는 그 패턴 생활을 보면요. 거의, 곡식을 먹을 때 구워 먹는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구워 먹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뭐 밀을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덕에도 구워 먹는다든지 짜파티라든지 아니면 크래커라든지 우리는 누룽지라든지 뭐 그런 게 예전엔 탄 게 안 좋다라고 말했는데 탄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이런 해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룽지가 사람들이 이제는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죠? 요즘에는 좋다고 다 알려졌잖아요. 탄 누룽지, 그렇죠? 되게 좋아요. 위에 좋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숯이 몸을 해독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혈액이, 사실 혈액이 다 갖고 있잖아요. 혈액을 한 5리터, 6리터. 그 혈액에 독소가 생성이 되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혈액이 더러워지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혈액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은 혈액이 더러워졌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 숯인데, 숯 활용을 잘 하게 되면 혈액을 정화시킬 수 있다.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숯 먹어서 혈액이 깨끗해진다? 정말 재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 눌러주세요.